김재원, 영진이 회의록 공개, 문체부 측은 통일부 거쳐야 난색 영진 위원장 각자 바라는 아이디어 공유한 수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는 연합뉴스 한지훈 기자는 영화진흥위원회 남북영화교류특별위원회가 최근 북한 당국과 협력해 개성공단이나 비무장지대 DMZ의 세트장을 설치하고 합작 영화를 촬영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위원이 입수한 영진이 남북영화교류특위 회의록에 따르면 특위 위원들은 지난 7월 5일 차 회의에서 개성공단이나 DMZ의 영화 세트장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한 참석자는 개성은 350만 평 정도가 공단이고 나머지가 배후 도시 용도로 1천만 평이 남북 합의가 돼 있는데 네가 거기에 대규모 촬영장을 시도해볼 수 있겠는가 하니 북측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한 아니라고 했다. 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5년 후나 10년 후면 모를까 개성공단은 장벽이 높다. 며 아예 북한 협조를 구해 DMZ 아는 너희. 땅도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니니까 거기 세트장을 짓자고 하면 더 많은 얘기가 확장되지 않을까 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농구, 교류 협력은 금방 되지 않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필 받아서 하면 영화야 일사천리로 간다. 준비해야 한다. 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회의에 배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은 영화계가 문체부의 도움을 요청해도 법적 절차는 통일부를 거쳐야 한다. 며 영화 인프라 구축은 지금 모든 대북 제재 조치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고 난색을 보였다. 당시 회의에는 오석근 영진위원장, 문성근 남북영화교류특위 공 동위원장, 이준익 영화감독, 배우 정우성 등이 참석했다. 지난 8월 29일 2차 회의에서는 남북영화 교류협력을 위한 기업 컨소시엄이 논의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부지 확보 문제를 잘 풀면 기업은 당연히 컨소시엄을 할 것이라며 CJ는 당연히 참가할 테고 국민주가 상당 부분 있어야 한다. 고 언급했다. 김 위원은 회의록을 보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된다. 남북 영화 교류를 하면 북한이 영화를 체제 선전 도구로 활용하는 것 아니겠나 라며 어차피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 촬영소를 만들어 영화를 촬영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석근 영진위원장은 남북영화교류특위 위원들이 각자 가진 바라는 아이디어를 공유한 수준이라며 북측 영화계 상황에 대해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브레인스토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화진흥위원회 남북영화교류특별위원회 첫 회의 영화진흥위원회 제공 hanjh-yna.co.kr 2018년 10월 18일 18시 6분 송고